안녕하세요. 손쌤TV의 손지석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청도군 운문사에 왔습니다. 운문사 중에서 내원암에 들렀습니다. 운문사 암자는 사리암, 북대암, 내원암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원암은 소나무 숲길로 유명합니다. 1km 정도 소나무 숲이 펼쳐져 있습니다. 가는 내내 조그마한 계곡이 있어 흐르는 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골짜기에는 가끔씩 멧돼지가 출몰했지만 그래도 오늘은 날씨가 좋아 시원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운문사는 100년 된 나무가 좋기로 유명합니다. 양쪽에 쭉쭉 뻗은 나무들이 절비합니다. 여기가 내원암 입구입니다. 내원암이라고 바위 표석이 있습니다. 내원암 가기 전에 청신암도 있는데 거기는 일단은 다음에 가기로 하고 내원암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부터 700m 정도 갑니다. 길은 차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차로 가면 편합니다. 우리는 이 길을 산책하는 게 좋아서 매번 걸어서 내원암까지 갑니다. 소나무가 울창하고 좋습니다. 이곳이 청신암입니다. 청신암 앞에 주차장도 있고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100m 정도 올라오면 됩니다. 여기서 한 5-600m 가면 내원암에 갑니다. 저기 울창한 나무를 보십시오. 양 사이드로 나무가 절비하게 빽빽하게 서 있습니다. 한여름에도 햇빛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울창한 나무가 그늘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름에 가면 더 좋습니다. 그럴까요? 어제 아래 비가 많이 와서 결국에 물이 정말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우르르는 소리. 오늘 물은 실컷 보겠네. 흐르는 이 계곡에서 물 보는 거는 참 오랜만인데. 소나무와 길이 어우러져 어느새 산책은 더욱 좋았습니다. 내원암 가는 길에 이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원암은 은혜사, 대암, 사리암 중에 사림과 더불어 암자로 유명합니다. 소나무 냄새 많이 나요. 비교적 평지에 있기 때문에 가기가 수월합니다. 내원암이나 육대암이나 사리암은 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가기가 힘듭니다. 500m 정도 가면 내원암 본절이 있는데 여기가 내원암 올라가는 돌계단입니다. 암자는 규모가 조그마하고 이제 무량 수전이라 해서 본당이 있고 옆에 사람들이 기거하는 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스님들이 여기에 암자를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량 수전 안에 들어가 부처님께 인사하고 삼성각으로 향했습니다. 무량수전 옆에 삼성각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했습니다. 여기는 대웅전이 무량수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가 절도 하고 부처님도 만나 뵙습니다. 그리고 대웅전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앞에 보이는 전경과 탑과 앞에 산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웅전을 뒤로 하고 삼성각으로 향했습니다. 삼성각은 옛날에 천지인이라 해서 하늘을 지배하는 신, 땅을 지배하는 신, 사람을 지배하는 신을 모신 곳이라 합니다. 다른 곳에는 산신각, 칠성각이라고 해서 우리 전통신앙을 모시고 있는 사당이기도 합니다. 대웅전에 비해서 모습은 초라하지만 영음이라든지 정기는 이곳이 훨씬 더 있어 보였습니다. 일단 사당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내오남에 특히 조금 유명한 곳은 무량수전 본 대웅전과 여기에 약사전이라고 계곡 옆에 부처님을 모신 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물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기도 합니다. 졸졸졸 흐르는 물이 한 모금 마시고 위에 부처님께 인사를 하고 다시 내원함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운문사 특히 내원암을 탐방했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